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팝뮤직 토킹 어바웃 팝뮤직 인프피 팝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팝송을 인프피가 좋아하는 팝송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그런 인프피 팝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뭘 소개를 해드릴까 제가 고민 또 고민을 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남성 밴드의 곡들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성 솔로 아티스트 발음이 후진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여성 아티스트 음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이분의 곡을 알게 된 것은 영화 써니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써니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곡이 있었거든요. Time After Time이라고 그 곡이 너무 좋아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가수였죠. 그때 당시에 이분 노래가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각설하고 오늘 제가 인프피 팝스의 세 번째로 선곡한 팝송은요.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t to Have Fun입니다. 발음이 후지죠? Girls Just Wanna Have Fun 요겁니다. 신디 로퍼는 1980년대에 보컬리스트죠. 미국의 가수입니다. 미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굉장히 이분이 80년대 때 마돈나와 더불어서 유명한 솔로 가수시죠. 원래 이제 본명이 신시아 로퍼입니다. 신시아 줄여가지고 신디 로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1983년도에 솔로 앨범을 내게 됩니다. 그 전에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30살이 돼서야 그때서야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솔로 앨범이 대박이 납니다. 데뷔 앨범인데 대박이 난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이효리 가수와 같이 데뷔 앨범이 완전 데뷔 솔로 앨범이 완전히 대박이 나게 됩니다. 그 데뷔 앨범에 들은 수록곡인 Girls Just Want to Have Fun 요거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데뷔 앨범이 정말 600만 장이나 팔아치웠습니다. 대단하죠? 앨범 자체에 10곡이 들어있거든요. 수록곡이. 근데 4곡 이상이 빌보드 차트 탑 10에 들었습니다. 10위 안에 들었다는 거죠. 굉장하죠? 그러면서 이 Girls Just Want to Have Fun은 2위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말한 Time After Time 제가 좋다고 했던 그 곡은 1위를 했었죠. 와우. 아무튼 이 신디 로퍼의 데뷔 앨범이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곡을 선택을 했냐면 1980년대의 대표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가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노래를 들으면 1980년대 때 태동했던 신디사이저의 음악이 이 곡을 들으면 이 신디사이저의 음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80년대 하면 또 전자음악 아닙니까? 신디사이저가 전자 오르간 요런 뜻인데 요런 통칭으로 하면 전자음악을 만드는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신디사이저, 신디 전자음악이 이 곡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980년대의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80년대는
전자음악과 그리고 MTV에 새겼죠. 뮤직비디오가 컬러 뮤직비디오가 보급이 되면서 MTV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신디 로퍼의 이 Girls Just Want to Have Fun 뮤직비디오가 또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컬러풀하면서도 신디 로퍼의 가창력이 돋보이는 그러면서도 뮤직비디오의 활용을 잘한 말 그대로 판매 전략을 잘 짠 그런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링크에 그 신디 로퍼의 이 곡을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제 영상을 다 들으신 후에 음악을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노래를 앞 소절을 첫 소절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노래가요. I come home in the morning light. My mother says when you gonna leave your light. Oh mama, do you gonna just put in one girl wanna have fun? 예, 죄송합니다.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첫 소절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I come home in the morning light. 예, 이렇게 말합니다. 끊어서 해석을 해드리면요. I come home. 나는 집에 왔다. In the morning light.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집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벌써 첫 문장부터 재밌죠? 나는 아침에 들어왔어요, 집에. My mother, 엄마가 says, 말했다. When you gonna live your life right. 이렇게 말합니다. 자, when you gonna live. 언제 너는 살래? gonna live가 살 거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your life right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right 제대로 알맞게 바르게 살 거냐. 엄마 그렇게 말한 거죠. 아침에 들어오니까 야 니 어떻게 니 언제쯤 니 삶을 제대로 살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대답을 하죠. 오 마마 엄마 오 마마 dear 엄마야 we are not to the fortunate ones 이렇게 합니다. fortunate ones 그러니까 우리는 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ones가 앞에 위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뒤에 문장이 girls they wanna have fu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녀들은 여자들은 want to have fun 즐거움을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첫 소절을 해석을 전체를 해드리면 나는 아침에 집에 들어왔어.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말했지. 아이고 니 언제쯤 니 인생 제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말했거든. 엄마 우리는 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여자들은 노는 거 좋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해석이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굉장히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자들도 놀 필요가 있다. Have fun. 즐길 필요가 있다. 이런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작곡자가 사실은 이제 걸이 아니라 보이였던 거죠. 보이. 남자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침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아이고 니 어떻게 그렇게 살래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쟤들도 놀아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쓴 곡을 이 신디 로프가 여자의 입장으로 바꿔서 노래를 했던 거죠.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 곡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굉장히 여성 인권을 부르는 인권을 부르짖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특히 1980년도가 여성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학을 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1970년대, 80년대 때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에서도 말하듯이 여자들도 좀 놀아야 돼, 즐겨야 돼, 남자들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일이 끝나면 여자들도 즐기고 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곡 전체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서는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으로 불렀다면 이 노래는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의 입장으로 부르니까 그 당시에 80년대 때 여성들의 어떤 니즈, 필요성을 자기의 마음을 꼭 집어서 말해주는 이 곡이 굉장히 열광하면서 2위가 됐다는 것이 믿어지죠.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 이 MTV의 시대 때 이 신디 로퍼가 정말 재미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내면서 같이 곡과 함께 뮤직비디오도 인기를 얻었던 거죠. 이 곡은 롤링스톤 선정 500대 명반에 지난 그 곡과 마찬가지로 명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들어야 할 그 곡의 하나로 이 곡을 선정을 했던 거죠. 이 신디 로퍼의 첫 번째 정규 앨범에서 대박을 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노래가요.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의 장르는 팝이면서 뉴 웨이브 스타일입니다. 이 뉴 웨이브가 락에서 파생된 그런 음악 장르인데요. 사실 이 곡도 그렇고 이 뉴 웨이브라는 장르의 음악들은 빠른 템포를 가지면서 굉장히 춤추고 싶은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Girls Just Want to Have Fun 이 곡을 들으면 굉장히 신이 나면서 댄스를 춤추고 싶은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흥겨운 정말 신나는 음악 저는 청소하기 전에 이 노래를 꼭 듣습니다. 청소가 하기 싫을 때 이 노래 들으면 왠지 몸이 들썩들썩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청소곡입니다. 청소곡. 그래서 매일매일 가끔 이렇게 듣는 가끔이란 것도 그런데 한 청소를 할 때마다 꼭 듣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의 훌륭한 점은 드럼 이제 신디사이저가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디사이저 음악이 곡 전반에 전반적으로 드럼과 더불어서 깔려 있습니다. 이 전자음악이 뿅뿅띵띵 하는 전자음악이 계속 들리거든요.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자음악을 바탕으로 신디 로퍼의 보컬이 굉장히 훌륭하게 입혀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곡도 훌륭하지만 뮤비도 훌륭했고 거기다가 신디 로퍼의 가창력까지 곁들여진 제가 앞에 노래를 굉장히 못 불렀죠? 그런 것처럼 이 가창력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하이톤의 그런 곡이라서 아무튼 Girls Just Want to Have Fun 이 곡을 꼭 한번 들어보시라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노래를 한번 더 보면서 그 80년대 때의 여성들의 마음들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그리고 신디사이저 음악도 한번 느껴보시라 이렇게 추천드리는 곡입니다. 재미를 찾는 우리들도 되길 바라면서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인부피 밥송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